선생님,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.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아셔야 해요. 얼마나 되는데, 예? 통상 15%에서 30%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선 지금 나이도 있으시고 또 자궁도 그렇게 건강하시지 않으셔서 글쎄요. 한두 번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, 예. 한두 번 해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물론 사람마다 다 똑같진 않지만요. 제가 그래 안 좋습니까? 자궁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. 우선 자궁을 건강하게 하시는 게 급선무입니다.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마음을 편히 하세요. 너는 어디 갔다 오는겨? 예. 저 그거는 뭔데, 예? 에이? 예. 아이 저 보배 엄마가 없잖여. 해먹을 게 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매운탕 거리 좀 짧게 갖다 주려고. 아이, 그래도 그거는 장사하는 겁니다. 아, 기왕 갖다 주려면 번듯한 걸로 갖다 줘야지. 먹다 남은 걸 갖다 주면 쓰겄어? 요즘엔 나리 추부가 붕어도 잘 안 잡힙니다, 고모님. 아, 봉이장이 우리한테 어치기 했는데 아, 매운탕 하나 갖다 준다고 또 타박이요? 이장님한테는 예, 저도 할 만큼은 합니다. 아, 그렇다고 장사할 거를 그래 막 퍼다 주면 어쩝니까? 아, 내가 뭘 얼마나 퍼다 줬다고 그려? 아이고, 사람이 그렇게 야박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껴? 그러니까 애가 안 들었으지. 고모님, 지금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시는데, 예? 여서 아가 들었으고 안 들었으고가 와 나옵니까?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 고아들며 살면은 안 되는 법이다, 그거요? 지는 뭐, 이래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압니까? 지도 예, 좋은 것도 했고, 예, 남들한테 인심 펑펑 쓰면서 살고 싶습니다. 남들처럼 수천만 원 가지고 병원에는 못 가도, 예, 수백만 원 이했다 하면서 쓰고 싶은 사람입니다. 누구는 뭐, 손가락이 안으로 꼽아들고 싶어가 꼽아드는 줄 아십니까? 아이고, 참말로 데려주고 말로 받는 것만. 아이고, 참말로 참. 아이고. 아이고, 말도 말어 그냥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냥 노려보더라니까. 아니, 보람 엄마가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아, 뭐하러 이거를 갖고 와? 아,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왜 안 갖고 와? 나도 오기가 있는 사람이여. 아이고, 참말. 아니, 내가 이걸 어떻게 먹나? 오늘 저 갖고 가. 어? 에? 아,
아이, 봉이장이 안 먹겠다면 내다 버릴게 그냥. 아이고, 왜 그래? 아이, 아까운 걸 왜 내버려? 나도 자존심 있어. 그렇게 걱정해갖고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가져가란 말이오. 예? 아, 그리고 봉이장이 보람 애미한테 그 정도도 그냥 못 먹겠어? 그래, 그래, 알았어, 알았어. 아, 그래도 허허 해갖고 저 얼큰한 게 먹고 싶었는데 내 아주 맛있게 잘 먹을게. 아, 얼른 밥이나 퍼. 당신 왔어? 야, 병원에서 뭐래? 잘 됐어? 아니 뭐 처음 갔는데 뭐 아나? 그냥 알아보러 간 거지. 당신 힘들었구나. 아니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랬잖아. 내 좀 누워야겠다. 아 그래, 그저 당신 얼른 들어가 쉬어. 나 매운탕 주문 받아왔으니까 얼른 준비해서 갔다 올게. 응? 야, 오늘따라 아주 주문이 밀린다 밀려. 보람이었나? 엄마, 나 오늘 수학 시험 보는데. 엄마가 오늘 좀 해. 힘들거든. 나중에 보자. 아, 저. 야, 보람아. 저 엄마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아빠 저 배달 다녀올 동안 너 얌전하게 저 숙제하고 있어. 응? 네. 그래, 그래. 응. 어이, 착하죠. 그러던데. 나도 들었어. 니네 엄마한테 동생 낳지 말라 그래. 왜? 우리 엄마 내 동생 생기면 동생만 예뻐하고 나 맨날 혼내고 때리고 그럴걸? 정말? 오빠더러 밥도 조금만 먹으라고 그럴 거야. 나 갈게. 어디 갔는데? 식당입니다. 엄마! 보람이가? 언니 어디서 전화를 하노? 보람이, 지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. 예? 뭐라 했습니까? 보람이 지금 제가 드리고 있다고요.
아니, 저긴 누구신데 우리 보라.